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 후 다수의 국영 기업들은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되었으나 때로는 그 과정에서 큰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. 국영기업을 인수한 사람은 주로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노조원이나 중간관리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. 때로는 신속하게 진행된 민영화로 신영부자들이 창출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지나친 돈자랑으로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. 정확한 자본 축적 방식은 모르지만 그리샤 마무리는 행인에게 약 20만원에서 60만원의 돈을 주며 오줌을 마시게 하거나 삭발을 하게 하거나 속옷차림으로 세차를 하게 하고 이를 차용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끌기도 하였습니다. 그레고리의 할아버지는 하바롭스크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이고로 네클루도포이며 그의 재산은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는 최근 영상 올리기를 중단했으나 그의 구독자는 약 1만 명에 달하고 최고 인기 영상은 약 24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, 싫으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. 동영상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